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훈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악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즌2에서는 농담 아저씨와 친엄마가 문동훈을 힘들게 하겠죠. 또한 악당은 아니지만 문동훈의 내적 갈등을 유발할 두 명이 있습니다. 먼저 남주인공 주여정은 작품에서 로맨스로 문동훈의 복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연진의 딸 하예솔입니다. 문동훈이 복수를 행함에 있어 예솔이를 보고 마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메시지를 위해 악당들에게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복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문동훈은 자신을 악랄하게 파괴했던 박연진과 전재준의 딸을 보고 심성이 맑은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그만큼 예솔이의 존재는 작품에서 큰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문동훈보다 더 예솔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캐릭터가 있죠. 맞습니다. 하도영입니다. 그는 미학적으로 빛나는 것을 좋아하는 완벽주의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솔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고 그것도 모자라 전재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도영이 느낄 분노는 가늠이 안 됩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작가님이 예솔이를 바른 아이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 예솔이가 부모를 닮아 개차반의 성격을 가졌다면 문동훈도 예솔이를 볼 때 박연진과 전재준이 떠올라 망설임 없이 복수의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고 하도영도 미련 없이 예솔이와 박연진에게 떠날 수 있겠죠. 하지만 착한 예솔이의 설정으로 시청자들까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도영은 작품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죠. 정성일 배우님이 멋있어서 그런 거지 하도영이란 캐릭터를 다른 분이 연기했다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하도영이란 캐릭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도영은 공식적으로든 대사로 보든 나이스한 개 뭐뭐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매우 강한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시즌2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작품 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스포는 시즌2는 악당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스토리 전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재준과 박연진의 빅매치가 예상되고 박연진이 전재준을 죽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박연진은 문동훈이 남은 여생 동안 괴롭게 말라 죽어가는 복수를 할 것이기에 결말까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연진과 전재준 그리고 하도영 이 3인의 전쟁을 분석해 봅니다. 먼저 전재준입니다. 시즌1에서 그가 예솔이에게 큰 애착을 갖고 있음이 나왔죠. 전재준은 학창시절부터 폭력적이고 박연진에게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연진은 하도영과 결혼을 했죠. 이제 예솔이가 본인의 딸인 것을 알고는 예솔이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재준은 알록달록한 세상을 못 알아보는 것이 큰 컴플렉스인데 어린 딸도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모습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전재준은 타인의 딸에게는 극도의 악행을 저질러 놓고 본인의 딸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죠. 문동훈과 전재준은 아빠 참관 수업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문동훈은 전재준에게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다고 말하죠. 참 마음 아픈 대사였는데요. 독한 시선으로 해석해보면 문동훈은 그들의 딸 예솔이를 통해 전재준과 박연진의 전쟁을 유도합니다. 전재준은 예솔이를 데려오기 위해 하도영과 박연진을 이혼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도영과 박연진을 계속 자극하겠죠. 전재준은 더욱 예솔이에게 접근을 하고 예솔이가 엄마 박연진에게 전재준 삼촌이 자주 온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런 전재준의 행동들이 박연진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이제 하도영의 행보입니다. 전재준은 빙빙 돌리지 않고 하도영에게 직접 예솔이가 자신의 딸임을 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하도영은 큰 충격을 받겠지만 격을 차리며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것입니다. 전재준의 치명적인 한수에 찔렸지만 그의 바둑판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도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도영은 절대로 예솔이를 전재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솔이에 대한 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솔이도 본인의 바둑판 안에서 잘 지어놓은 집이기에 그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업가, 자상한 아버지, 하도영은 본인의 위신을 위해서 예솔이를 지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도영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의 바둑판에 큰 변수를 가져올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하도영의 어머니이죠. 하도영의 엄마는 전재준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오고 갑니다. 이 설정에 이유가 있겠죠. 전재준은 하도영에게 본인이 예솔이의 진짜 아빠임을 밝혔는데도 하도영이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자 하도영의 엄마에게 접근하여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도영의 엄마는 분개합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했던 하도영도 느긋하게 바라만 볼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하도영은 두 개의 바둑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바둑판 옆에 있는 문동은의 바둑판도 지켜보겠죠. 그녀가 복수를 위해 예솔이의 담임이 되었던 것, 그리고 바둑까지 배우며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 등등. 하도영은 문동은의 바둑판을 살펴보면서 전재준과 박연진의 집이 점점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과정이 빈틈이 없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 자신의 위신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죠. 결국 하도영은 작가님의 인터뷰처럼 관찰자의 입장으로 직접 본인이 나서지 않고 문동은이 전재준과 박연진을 파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은 박연진입니다. 박연진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란 대사를 합니다. 스타 기상캐스터인 박연진은 결국 악행이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지게 될 테고 수많은 비난을 받겠죠. 이에 따라 딸인 하예솔도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에서 범죄자의 딸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박연진의 말처럼 본인이 딸의 가장 큰 가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박연진이 문동훈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딸인 하예솔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못할 게 없죠.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악랄한 과거를 딸에게 들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재준이 하도영과 하예솔의 주변에 맴돌며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전재준은 하도영이 예솔이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 폭주합니다. 전재준은 보다 극단적으로 하도영과 박연진을 떼어놓는다는 생각으로 박연진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의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문동훈이 계획한 것이고요. 박연진은 그런 전재준에게 분노와 혐오를 느끼고 경찰 아저씨를 통해 전재준을 제거하겠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남게 되고 박연진은 그 증거로 인하여 몰락하게 되고 사랑하는 딸 예솔이에게 가장 큰 가해자가 되는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전재준은 사랑하던 박연진의 손에 죽게 되고 박연진은 사랑하는 예솔이에게 버림받겠죠. 하도영은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으로 문동은의 바둑판을 지켜보는 것으로도 전재준과 박연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